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다시 보고 있는데 또 깨달음이 새롭게 올라왔어요. 오늘 주인공 책이죠. 미국 주식 히든 챔피언 33인데 독서의 힘은 무엇보다 막강합니다. 미국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인터뷰를 하는 채널들이 꽤 많습니다. 부자 동네를 가거나 아니면 뭐 월스트리트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 1위는 뭐냐면 독서에라예요.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노력 대비 부가가치가 넘사벽이라서 그래요. 하단은 막혔는데 상단은 열렸다. 이게 전형적인 안티프레질이거든요. 독서는 안티프레질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P 500 지수를 추종해라. ETF를 사서 모아라. 꾸준히 사서 모아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책이 왜 제가 특히 또 잘 썼냐고 칭찬 안 할 수가 없냐면은 목차를 보시면 그냥 S&P 500에서도 뭐 잘 알려진 기업도 많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 33개를 추려낸 방법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유명한 거 빼고 그 다음에 성장하지 않는 거, 5년 동안 성장하지 않은 주식은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3개가 됐는데 그것도 섹터별로 온 세상을 다 읽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기업을 이해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세상을 구성하는 포션의 20%가 기업이 안 될 텐데 기업은 진짜 전 세계의 어떤 부가가치와 부를 80% 이상 갖고 있을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집단이거든요. 그런 기업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어느 때보다도 빨리 이해할 수 있고요. 정말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런 기업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 이 시대의 인문학이라니까요. 인문학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가 일부분 없어지는 것도 있어. 왜?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일단 여러분 빨리 캐치, 빨리 실행, 이 교집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개다가 동시에 해야 돼요. 저 사람 생각보다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보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 돈 버는 재능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봐도 요즘에 굉장한 스타트업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어떻게 시작됐냐?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을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좀 잘 나가는,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들은 거의 50% 이상이 그런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어로 접근성이 높고 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냥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견문을 책으로 넓힐 수 있으면은 리스크가 전혀 없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안티프리질이라니까요. SE라는 회사를 소개할 건데 이게 사실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커서 상장회사가 된 거예요. 빈티지 이커머스로 폭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래요. SE는 수제 또는 빈티지 품목 및 공예품을 중점을 둔 미국의 전자상거래 회사대요. 그러니까 수제품이나 빈티지, 골동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가게들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플랫폼으로 수수료 내고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저는 한국에서 이런 플랫폼을 실제로 쓰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스스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캐치하셨을 거예요. SE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2006년 3월에는 2억의 매출을 올렸대요. 근데 저는 너무 쇼킹한 게 1년이 지나니까 10배를 올린 거예요. 10배. 같은 해 7월에 여러분 53억을 팔았대요. 4개월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회사죠. 이게 여러분 제가 밥 먹듯이 하는 스케일업이라는 거예요. 주가도 여러분 이게 상장이 이쯤 됐을 거예요. 내가 상장에 뭐 공모에 들어간 거예요. 270달러면 여러분 10배까지 올라갔었네. 10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회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통은 돈이다. 저도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싫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 객관화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이겨냈고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사업 비즈니스로 이렇게 확장시킨 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다? 고통은 돈의 시작이다. 페이체엑스라 그래서 중소기업 급여 복리후생 등을 위한 통합인적자본 관리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선도업체, 급여, 복리후생 이런 거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게 시작이 재밌어요. 페이체엑스의 전신은 토머스 골리사노가 1970년에 단돈 3,000달러로 시작했다. EAS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급여 회계 시스템을 제공했는데 중소기업은 이거 안 필요하나 해서 자기가 시작한 거예요. 니치 마켓을 본 거고 더 어려운 시장을 본 거죠. 이거 보실래요? 이건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중소기업 월급 관리해주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실제로 한 얘기예요.
도처의 소기업들이 페이첵스의 급여 업무를 떠넘기면서 두통을 없애고 있다. 아내 캐럴린이 가족의 재단 업무에 페이첵스를 이용했지만 나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주식을 놓쳤다. 피터 린치가 아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페이첵스가 중소기업의 고통을 해결해줬죠. 고통은 돈의 시작이다. 떼돈 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들이 잘 모르면 기회는 더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이제 스파이,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S&P 500을 통째로 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막상 뭘 사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가 주식 방송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여기 소개된 회사들은 거의 소개가 안 됐어요. 영어로밖에 사실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좋은 책이에요. 왜? 내 시간을 아껴주니까. 자꾸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교양을 쌓아야 되거든요. 기업을 공부하는데 섹터별로 정보, 금융, 헬스케어, 자유소비, 통신, 산업, 마지막 부동산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하는 게 있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보다는 히든 챔피언의 방점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상은 넓고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법으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안 돼서 애초에 시도, 애초에 도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데는 여러분 가능성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히든 챔피언 33의 방점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